하여튼 네, 하여튼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한번 하고 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하여튼 쓰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말씀은 목사님께서 목회자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 노트를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두서가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목사님 말씀 노트를 그대로 제 말씀 노트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준비한 거 다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제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야 이거 뭐 꼭 식은밥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좀 짬뽕을 해서 하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뭐 그냥 말씀 노트만 하고 그냥 제 얘기 그냥 교회 앞에 하지 못했던 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를 세우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오후에 순천에 그 김영수 청년부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삼촌 유튜브에 그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없다 하면서 아마 그 이렇게 안내 그 한 그 유튜브 이렇게 그 속에 그 밑에 보면은 아니 그러면서 그래 삼촌 언제 안수 받았어 이러시고 그래서 아주 얼마나 난감했는지 진담을 뺐어요. 하여튼 뭐 누가 그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유 너무너무 이렇게 얼굴 붉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오늘 목사님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성경 구절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 봤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3절 거기에 있는 나오는 말씀인데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데 신약에 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는 이제 좀 높일 거. 잠깐 들어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성경에 계시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운 같지만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신구약 합쳐서 66권인데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면은 함께 살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목적이 그 지으신 사람과 연합하여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지은 목적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인 거죠. 이것이 이제 명확하지 못하면 뒤에 가면 이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뒤에 가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데서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오해는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신이면서도 사람인 양성을 가진 존재,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은 이 사실이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면서도 신이다, 이런 오해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복잡해지는,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단순해지잖아요. 편리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창세기 2장 26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이 말씀인데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놔두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냥 가족끼리 오손도손 잘 사자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뭘 하자는 것인가요?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자는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길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해진 길을 갔으면 아주 쉬운 길인데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니까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각자의 조건이 생긴 거, 각자의 조건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래는 조건 없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지식이 생겨서 서로에게 조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빗나가 버린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이렇게 빗나간 이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흙을 가지고 벽돌로 성을 쌓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벽돌이 된 그 흙은 쓸모없는 흙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흙으로서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들의 노선과 또 부름받은 사람의 노선이 이렇게 두 노선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인생에 가는 길은 결국 가인에서 시작해서 장수족으로 시작해서 네피림으로 시작해서 또 바벨로 해서 결국은 그 마지막은 함께 살자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고 또 부름받은 사람의 노선 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언약 하나님과 사람 백성과의 언약이 생겼지만은 그 언약을 통해서 법을 세우고 의식을 가르쳤지.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말씀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오고 단순한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점점점 무서운 분이 되었고 점점 어려운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식과 법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후로는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는 성육신의 계시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백성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어느 개인에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그죠? 그 법을 우리 속에 심게 된다면, 신비에 새겨진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나와 내 법이 다른 것을 하려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사람이 새사람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야, 정말 이렇게 율법 안에서 우리의 삶은 훈련소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개가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겠어요? 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갈망은 결국은 저희 백성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법이 사람에게 심겨지고 새겨져서 그 법을 따라 사는 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를 훈련소 생활에서 끝내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영역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 이 옮겨지는데 뭐 돈 버틴 거 있습니까? 노력한 게 있어요? 힘쓴 거 있어요? 야, 정말 이게 너무너무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이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의 성취 완성이 뭐냐면은 이제 임마누엘이고 성육신 하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출생은 또 예수의 등장은 정말 이거는 온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 언약은 그래서 그 법을 사람 속에 둔다면 여기에는 어느 한 사람만 할 수만 있어도 복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러면 그 복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약속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을 성취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신약성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자가 충만하더라. 이 사람이 완성이고 열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많은 사람들과 특히 다섯 여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새 언약의 완성이 되는 그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그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예수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가? 또 왜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 사실이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소가 하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언약인데 새 언약은 한 번 딱 들으면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새겨지면은 그죠? 변하지 않는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들었어요. 최근에는 우리 청년부의 정한철 형제잖아요. 야, 거기 말씀이 한번 우리가 어디 새겨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새겨진 말씀, 그 새겨진 인격, 와, 그 인격이 있잖아요. 뭐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데 목사님을 알아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처음 목사님 만났던 그 기억이 그 자리는 지워지질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뭐 하여튼 신기한 경험, 우리가 다 그 안에서 경험했지만은 송국평 형제가 이렇게 뇌출혈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정신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와서 불러도 모르고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불러도 모르고 사랑하는 자식이 와서 불러도 몰랐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이 부르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국평 형제가 있었거든요. 한철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그 말씀이, 그 인격이, 그 생명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딘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신비에 새겨진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제 말씀드린 왜 예수를 신께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복음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가 우리에게서는 뭐 특히 뭐 저에게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전하려면은 세상이 볼 때는 그 예수는 부끄러운 예수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부끄러운 예수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볼 때는 그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결국 히랍에 가서 그 신들에게 위대한 신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주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훌륭한 신이다, 뛰어난 신이다,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부득불 예수를 신께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 시대의 그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구속의 주님을 전하려면 어떤 주님을 전해야 되겠어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의 구속이 없어요. 어디서 내 인생을 찾을 것이며, 나의 원형을 찾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심히 기뻐했던 그 자리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내가 예수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그 자리가 아니면은, 남들이 다 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자리가 아니면은 내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마치 베다니의 전환처럼, 베다니의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베다니의 전환처럼, 이게 내 인생 안에서 목사님의 새로운 전환은 어느 자리였냐면서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많이 먹었던 그 은혜, 이것으로 있잖아. 나와 목사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따라온 것은 목사님과 하나 되고 싶었고,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은혜를 많이 입고 사랑을 많이 입고 했지만은 나와 목사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의 위대함을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사랑받은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면요, 나 안 부끄러워요. 세상에 내가 받은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어서 나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는 제가 내가 말하는 그 상대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따라올 수 있기는 하겠죠, 영광을 보고. 근데 그 사람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 친구가 되면 뭐예요? 결혼 맨 마지막에라도 결혼을 해야 안 되겠어요? 결혼이 안 되면은, 아무리 연애 많이 하고 결혼 안 되면 헛방이잖아요. 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가 아니면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자리에는 서로가 조건이 많아. 다른 데서는 있잖아, 결혼하려니까 조건이 너무 많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저래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는 있잖아, 조건이 하나도 없어. 야, 그러니까 있잖아, 나같이 있잖아요, 조건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기에는 딱 맞아요. 너무너무 딱 맞는 신랑인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어. 야, 정말 이렇게 인생에 그 진실, 진실과 진실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좀 저는 제 인생을 이끌어서 이렇게 목사님과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안에서 제가 발견된 것이 너무너무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어제 누가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경영아, 제발 너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형제에게 너가 실패 안 했다고 그 말을 꼭 해달래. 자기 남편이 아주 목사님에 대해서 무척 섭섭함을 가지고 있대.
왜 경영이를 저래가지고 저랬냐고. 그 오해가 없도록 좀 네가 풀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하나도 실패를 안 했어요. 어쩌면 대구교회 안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구교회 안에서 제일 대박난 사람은 변경령이에요. 아,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아,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이제 어제 말씀처럼 십자가는 인생 막장이라고 그랬어요.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가 인생 막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장은 자기의 자랑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뭐 숨이 없어서 숨이 끊어져서 죽는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랑이 없어봐요. 이거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어디 갔어 있잖아. 자기 자랑할 게 없어봐요. 그 고단한 보리자루, 그 죽은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근데 우리 원래 자리가 흙이니까 그 자리가 흙이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발전이 되대요. 저는 처음에는 제 환경으로 인해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인식이 됐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러더라고. 그럼 뭐 형처럼 꼭 망해야만 되나 이러더라고요. 야, 그것도 그럼 옹색이지잖아. 복음이 옹색이지잖아요. 뭐 다 망해서 뭐 그 된다면 뭐 옹색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어떤 반응을 보면서 제가 더 근원적인 자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근원적인 자리가 아무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흙이 뭐 자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때 그 이후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에 나가면은 인간적으로는 뭐 빌빌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데잖아요. 이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를 전하는 데는 펄펄 살았어. 아, 여기에서 펄펄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되 또 저는잖아요. 대구 그렇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알고 뭐 못난 자가 선산을 지킨다고 그잖아요. 못난 자가 선산을 지킨다고. 아이고 이제 내가 뭐 아이고 별 볼 일 없고 뭐 하니까 아이고 난 이제 대구에서 뭐 직소리 말고 교회에서 조용히 예,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할 말 없는 이 사람을 있잖아요 또 다른 데로 가래요. 야, 신기하대. 하나님 쓰시는 거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서 쓰시는 거냐?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한번 뭐, 내 부천 가겠습니다. 한번 한 적도 없고, 나 어디 보내달라는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말하면 할수록 나는 부끄러움만 드러나는 이 나를 왜 당신을 대리하는 자리에 세웠는, 보내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내 할 말이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저는 부득불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자리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는 내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유일한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모든 환경을 그 자리,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으면 못 살도록 주어진 환경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뭐 이러면 저리로 움직이고 저러면 저리로 움직이고 이러는데 전 어지간하면 뭐 이쪽 초도 저쪽 초도 그러거든요. 전 차 운전해도 뭐 도로 간판 다 읽고 가면서 운전하거든요. 이렇게 산만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그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쳐다보지 아니면 안 되는 이 나를 보여주신 것이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나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인생이 거기 쳐다보지 않고 인생답게 살 사람이 있어요? 정말 거기가 아니면 정말 인생이 인생답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님 만나서 살아온 시간이 거의 76년도 만났으니까 한 45년이 됐잖아요. 뭐 저는 이거 경력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야,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있잖아요, 지루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게 왜 그랬나 하니까, 물론 뭐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듣기 좋고 좋아서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어린애들이 흙놀이 할 때 진흙을 빚어가지고 조물조물하고 그 모양을 만들 때 다른 장난감을 주면은 정신 뭐 조금 가져놀다 다 버리는데 흙놀이 할 때는 날이 저문 줄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45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목사님 자신이 우리 앞에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진흙 덩어리처럼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빚어지신 분인 거예요. 빚어질 때마다 그거를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거 변해가는 그 모습 보고 좋았어. 쳐다보기만 해도 정신없었어. 야,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아니 내 인생을 또 조물락조물락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쪼물락쪼물락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쪼물락쪼물락 해질 때마다 나타나는 모습. 야, 이래서 정말 지루하지 않게 따라왔어요. 만약 우리도 지루했으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는 목사님 들었다면 당장 뭐 아유 지루하다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했던 말 또 하시는 게 아니시다니까요. 말은 문장은 똑같은 문장인데 내용은 있잖아요. 목사님 자신도 그때마다 조물락되어진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야 이게 이렇게 빚어져 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25살 청년 같다니까요. 목사님 앞에 서면 그 어느 날 저도 70이더라고요. 언제 그러니까 우리 거울 안 보면은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함께 살 수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함께 사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과 연합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연합하는 길이 어디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과 연합하는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가 있는 이 사람과 연합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구속을 우리의 말로 내 말로 명확하게 인식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돌 김용옥이가 강의하는 유튜브를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라가지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최대 사기는 대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바로 뚜껑이 나같이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뚜껑이 확 올라오더라니까. 뭐 이런 놈이 있어. 와, 이거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석학들이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속을 명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단순히 믿어야 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만의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열어놓은 이 자리는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자리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명확하게 열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내가 그 찾아가서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자회까지 이르기까지 다 하는 얘기를, 야, 그거를 뭐 희대 사기래. 아, 이거 얼마나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열어놓은 데는 없지 않 다른 데는 없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정말 저는 그것이 너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게 이제 이르러 왔잖아요.
그 과정 거칠 때마다 요즘 유행하는 백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신이 완성됐고 그죠? 아들 하나님 아들을 낳으려면은 이런 백신이 있어야지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맞아야 될 백신 그렇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나온 백신은 하나님 집을 건축하는 백신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축복을 할 수 있는 백신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백신. 그 백신이 아니면 그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완성시키는 백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백신인 거예요. 야, 이거는 인생의 어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방면에 있어서도 이 백신이 아니면은 안 되는 딱 백신이 하나 완성이 딱 됐다니까요. 저는 목사님이 왜 문둥병 얘기를 하실 때 DDS를 약을 얘기하시는가 그렇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인식이 안 됐어요. 그 문둥병 약이 뭐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이렇고 많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DDS가 나오니까 싹 들어갔다니까요. 그 DDS는잖아요. 미국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 문둥이에도 통하고 한국 사람 문둥이도 통하고 그렇죠? 뭐 검둥이도 통하고 흰둥이도 통하고 황둥이도 통하고 다 통하니까 하나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백신은 구약 시간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4천년의 시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탈된 모든 증상에 해당되는 백신이 완성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쳐야 될 그 많은 과정들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입니다. 그 이분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거 선악과를 먹고 사람의 위치를 이탈한 사람의 증상 있잖아요. 인구가 70억 인구면 70억 개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돌팔이 의사들은 그 증상만 따라가지고 주는 거야. 머리 아프면 두통약, 배 아프면 위장약, 뭐 관절 아프면 관절약. 그렇게 준다니까요. 그 부분적으로 될 수 있어. 야, 그런데 이 시대의 명의, 모든 증상에다가 약 한 방으로 때리는 명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를 내려주지 못하는 이 약 하나만 있잖아요. 딱 처방하면 아담에게서 발생한 모든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그 뭐 개별적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아담 하나를 딱 처리해버리면 끝납니다. 그 약향사 같네요. 하여튼 내가 이렇게 한의원했으면 장사가 더 잘 됐을 텐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경영이는 환자가 오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을 딱 할 말만 하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손님이 어때요?
근데 있잖아요. 그 선민이 뭐 없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 만병통치약, 이 백신. 이거잖아요. 알고 나서 손님이 많아요, 요새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백신은 또 뭐 돈 내고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쉬운 세계 옮겨졌어요. 뭐 연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 저기 내가 있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쉬운 세계.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은 그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인데, 이것 썼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기, 에덴 동산에는요,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죠? 조그만 세균에도 금방 병들어버려. 그런데, 4000년의 과정을 통해서 백신이 계속 개발되어 가지고 이제는 바이러스가 와도 사탄이 와도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참 면역이 이제 점점 집단 면역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온 인류가 면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유혹이 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얼마나 완전한 대책입니까? 이것도 우선 얘기 한번 하겠는데, 제가 있잖아요. 통장이 다 압류가 돼 있어요. 통장이 다 압류가 돼서. 하여튼 내 통장은 뭐 쓰지 못하는 통장인데. 그러니까잖아요. 보이스 피싱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보이스 피싱 염려가 없다니까. 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는 나한테 사기 칠라 그래도 사기 칠 사람이 도와주고 가야 돼. 아, 이렇게 정말 우리의 노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 흙은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씨에 대해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지만 자기 스스로는 어떤 가능성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이 흙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 그 사람, 이게 이제 새 사람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는 이제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에서, 이게 사람이 원형의 자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정말 가능성이 없고 쓸모가 없는데, 이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쓰시는 목사님, 이런 나를 쓰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것을 쓰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건 감사도 안 돼. 그런데 있잖아요. 창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창조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을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창조가 아니겠어요? 그 인생에서의 그 창조는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내려오지 못하는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서 쓸 수 있는 자리, 내가 어느 위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신 그 위치에 있게 되면은 내가 써달라 하지 않아도 쓰시는 그 분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이 세계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의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저는 그 길이 한 번도 내가 제가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또 뭐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 본 길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없었던 거죠. 내 개념이 없었던 그 길인데, 발을 디디는 그 발걸음은 정말 무거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있잖아요. 내 앞서 가신 목사님이, 내 앞서 목사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모든 염려를, 뭐 미래를 알아서 염려가 놓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저의 미래고 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놓아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저는 목사님 자신이 가신 그 길을, 목사님을 제가 만나면 그러면 그 제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게 그 소망으로 가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 정말 기대가 되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좋은 일을 통해서 또는 나쁜 일을,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이런 새로운 노종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선악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처리되느라고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그 사람으로 제 인생을 빚어왔구나.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잃은 것이 있다면 아담과 세상이고, 얻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를 마치 그 제단에 드려지는 재물은 1년 동안 집에서 흠 없이 길려온 재물을 제단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45년 동안, 1년이잖아요. 집에서, 교회에서 흠 없이 길려졌다. 뭐 흠이 없이 길려져 내가 뭐 깨끗하고 이게 아니고, 결국은 흠이 없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인생이 흠이 없는 자리는 십자에서 내려오지면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명백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집에,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의 자리,
이것을 먹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깨끗한 제물로 제단에 드려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인생의 자리를 이탈해서 우리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소 생활을 해서 우리 자신을 개과천선을 하려고 하는 이 판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서 보기만 하고 거기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이 영역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이 복음에 비친 자로 살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제 인생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